군강공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54년 8월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에서 태어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보컬리스트인 에릭 존스는 기타 플레이어즈가 이야기하듯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음악을 사랑하는 집에서 태어난 에릭 존스는 11살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해 16살에 이미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아나와 일렉트로 마그넷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그는 카일 브록과 빌 매독스와 함께 에릭 존슨 그룹을 결성하고 자신의 음악 활동을 이어갑니다. 1986년 톤즈라는 이름의 밴드로 메이저 데뷔를 하였고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의 진수를 그렇죠.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 하나의 앨범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비아 뮤직홈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1991년 락 연주 부문 수상을 하기에 이르고 플래티넘 디스크가 됩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펜타토닉 플레이어로 칭송되는 에릭 존슨. 다양한 연주주법을 오가며 다양한 플레이즈 전개를 펼치는 그의 연주는 후대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맞습니다. 완벽한 현역인 그에 대한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존경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 에릭 존슨의 시그니처 모델을 모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에릭 존슨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 팬더 USA 에릭 존슨 스트라토캐스터 씬라인, 팬더 USA 에릭 존슨 1954 버지니아 스트라토캐스터. 세대의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티스트 특집으로 해가지고 몇 편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저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티스트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는 특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그 부분을 크게 느꼈던 게 지미 핸드릭스 시그니처. 이 같은 스트라토캐스터인데도 약간 뭐랄까 야생적인 느낌이 심하게 뿜어져 나오던 기타였고요. 오늘 만나본 에릭 존슨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같은 스트라토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존슨 특유의 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에릭 존슨 시그니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연주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세대의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은총 씨가 느낀 점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에릭 존슨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톤을 크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에릭 존슨 하면 생각나는 기타 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클린 톤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클린 톤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완전 바이패스된 클린 톤이 아니라 정말 이 옥구슬이 굴러가는 그 사운드 조합으로 저도 정말 어렸을 때 많이 흉내를 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걸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의문점이 든게 그렇게 탱글탱글한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딱 걸면 굉장히 급격하게 따뜻한 그 씬스 같은 소리가 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뭐 대단한 이펙터를 써서 그 신스 소리를 내는 거다. 저희끼리 정보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도대체 왜 정보가 없다는 거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온다고 하시지만, 제가 학생 때는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글링도 할 수도 없었고, 뭐라고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기타 잡지를 보면서, 그나마, 이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던 연기태 그다 일본어로 돼 있는데 뭐뭔 말인지 모르고 근데 그냥 잡지만 그림들 사가지고 네, 보면서 그림들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퍼즈 사운드라는 거를 맞습니다. 네, 퍼즈를 굉장히 따뜻하게 잡아서 내는 사운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퍼즈는 또 지미 핸드릭스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제 퍼즈 계열을 써도 이렇게도 톤을 잡을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정말 멋진 이톤 메이킹의 대가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린 톤을 추구하고 기타조차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치는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정말 기타는 아름다워야 돼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운드도 전혀 쓰지 않고요. 뭐 에릭 존슨의 플레이 자체가 코드 톤과 펜타토닉 여기도 아까 설명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펜타토닉을 친다고 하는데 이제 코드 톤과 펜타토닉의 조합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치는. 근데 그러다 보니 에릭 존슨 시그니처의 기타에 대한 환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새 기타, 일단은 연주감은 다 좋습니다. 실제로 다 좋고요. 뭐, 이새 기타로 봤을 때는 셋다 굉장히 장점이 다 좋고요. 뭐, 일단은 팬더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험버커류에 아니면 슈퍼스트랩만 쓰다가 갑자기 팬더로 오면 좀 밝아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든다. 제일 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고 뭔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에릭 존슨 시그니처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로즈우드보다 확실히 메이플랙이 연습을 했을 때좀더 편한 감이 있어요. 그걸 불편하시는 분인데 그 지판에서 빡빡 걸리는 느낌이 없고 약간 좀 미끄러지듯이 가기 때문에 그 스트라토캐스터가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로즈우드 지판을 좋아했는데 이제 계속 팬더를 알면 알아갈수록 아 팬더는 메이플랙이 정말 사운드가 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에릭 존슨이 원래 이제 그 50년도 때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연주하다가 이제 이런 복각을 해서 시그니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곧 그거의 장점과 이 그립과 이런 것들을 내 그립을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운드 이제 클린톤 이 픽업이 가지고 온 성향이 빈티지한데 정리가 컴프레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치셨을 때왜 이렇게 깽깽대라는 생각도 안 드실 거고요. 되게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빈티지 팬더 생각하시고 치시는 분들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거 팬더야?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좀 정리가 좀잘돼 있는 편이라. 근데 하지만 팬더의 빈티지한 맛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기타리스트들도 이제 훔치고 싶은 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훔치고 싶은 톤을 보유한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탑티어죠. 아, 탑티어죠. 에릭 존슨. 진짜 탑티어입니다. 항상 이 연주자들한테 이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연주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아티스트를 특집으로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